1번에 박지원, 2번에 추신수, 3번에 이정범, 4번에 전희산, 5번에 최민창, 6번에 박태훈, 1번에 김현준, 2번에 양도근, 3번에 이창용, 4번에 전병우, 5번에 양우현. SS 랜더스의 선발 투수는 신원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첫 타자 김현준 선수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1루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송구가 빗나가요. 그러면서 김현준이 2루 통과 3루까지 뜁니다. 3루까지 김현준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잡아다 때렸습니다. 양동훈의 타구 좌중간. 좌중간 갈랐습니다. 3루자 김현준이 여유있게 홈까지, 그리고 양동훈이 2루를 돌았어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양동훈의 선제적시 3루타. 삼성 라이온즈가 선취점을 뽑습니다. 스코어 1대 0.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왼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타구 담장 쪽. 담장! 사라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양동훈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지금 저기 담장 안에 그 풀 쪽에 이제 가려져서 공이 사라진 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정 2루타죠? 예, 그렇습니다. 1루 견제, 그런데 공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최민창이 2루까지, 2루 돌아 3루까지 들어갑니다. 황동재 견제 실책이 나오면서 무사 1루가 무사 3루로 바뀌었습니다. 유격 잡았습니다. 홈선택 3루 주자. 중간에서 런다운이 걸립니다. 이렇게 택아웃. 이렇게 2사 주자 2루로 바뀌고 있습니다. 포 올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1루수와 2루수 잡지 못해요. 그러면서 안상현 선수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SS 랜더스. 스코어 1-1. 밀어보냈습니다. 오중간에 떨어집니다. 멀티히트 전병우. 2루자 3루로 뛰었어요. 공이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에 양동근이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양동근의 빠른 발이 점수로 바뀝니다. 스코어 3-1. 밀어보냈습니다. 1, 2간 빠져나갑니다. 2루자 선병호 3루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홈까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김노환의 적시타. 또 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스코어 4-1. 마운드가 이제 정민성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변화구를 퍼 올렸습니다. 높게 떴고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이 타구의 전희산이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한수 좀 따라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수 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 우익수가 뒤로 갑니다. 타구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2루자 전희산이 3루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홈까지 타자 주자 최민창은 3루까지. 최민창이 1타점 접시 3루타. 곧바로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SS 랜더스입니다. 스코어 4-2 두 점차. 떨어지는 공 따라 나갔습니다. 1루수 다이빙 스탑. 투수 베이스 커버. 아웃입니다. 와,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수비가 나왔습니다. 좋은 수비가 많이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몸을 던져서 막아낸 이후에 완벽한 타이밍의 토스까지. 네, 지금은 그 투수의 베이스 커버도 삼성의 미래. 올해 1라운드 전체 4번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지명한 육선엽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투수가 4번 등단발이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참 대단하죠? 전부 다 지명을 받았죠. 예. 들어왔습니다. 루킹 3진 아웃. 와, 대단합니다. 예. 변화구 데려왔습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자 2루와 1루가 됩니다.
지금은 경기를 끝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밀어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떴고 우익수가 따라붙습니다. 우익수가 잡지 못했어요. 글러브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루 주자가 3루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홈까지 홈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코어 4-3 한점차. 그리고 이제는 동점 주자가 3루와 역전 주자까지 득점권에 위치하는 SS랜더스입니다. 페어볼입니다. 포수가 잡아서 1루에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채워넣었습니다. 아, 지금은 빗맞은 타구가 멀리 이해하지 못하고 포수 바로 앞에 오면서 이렇게 두 번째 아웃카운트가 채워졌습니다. 3-1의 카운트 높게 오면서 볼넷. 이렇게 베이스가 가득 들어찹니다. 2사 추정은 말로. 오늘 경기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은 이 뽀랑기에서 뭐 승부가 날 수가 있으니까 예. 오히려 그 몸쪽 승부가 더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안타를 맞더라도 2점을 실점하기 때문에. 스윙 스윙 아웃! 이렇게 경기 끝. 최종 스코어 4-3. 결국은 삼성 라이온즈가 SS 랜더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한 점 차의 승리를 가져갑니다.